3년 전 경기 외곽에 집을 매수한 20대 A씨. 지난해 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변동금리의 이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120만 원이 넘는 상황. 120만 원이란 금액도 너무 부담스럽긴 했지만 점점 올라서 130만 원 정도로 올라서 이게 더 얼마큼 더 오를지도 무섭고 불안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 창업자금으로 받은 신용대출까지 더해지다 보니 지난 7월부터 원리금이 연체됐고 끝내 회생신청을 택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인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 뭔가 경제적 능력을 다 박탈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절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난 3분기 기준 20대 이하 연령층이 한 달 이상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은 0.39%로 0.2%대에 머무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층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를 위해 돈을 빌렸다가 고금리와 경기 둔화 직격탄을 맞은 탓입니다. 특히 재작년 9월부터 2년째 지속해서 20대는 다른 연령대 연체율을 압도했는데 자산 형성이 더디고 수입이 적다 보니 한번 연체가 시작되면 다른 대출로 돌려막는 다중채무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상품들을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채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돈을 잘 갚고 싶어도 의지들이 많이 꺾이는 것 같습니다. 20대는 빚 부담에 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대응이 마땅치 않아 다른 연령대보다 소비를 급격히 줄이기 때문에 그 여파는 내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SBS 안상우입니다.